31번 보자. 함수 fx가 요와 같이 있을 때 모든 극값의 곱은. 자, 우리 극대극소 구하려면 주어진 함수 미분해서 제로가 되고 증감표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자, 우리 한번 이걸 미분해 보자. 앞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2. 뒷거 곱해주고 앞에 건 놔두고 뒷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자,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뽑아내면 여기 막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 플러스 2. 자, 여기 지워지죠. 그리고 제로잖아. 당연히 이놈은 절대로 0이 아니니까 x제곱이잖아. 고로 x는 풀마 루트 2. 자, 우리 여기다 증감표를 그려보자. 증감표. 자, 우리 증감표를 그릴 수 있죠. 여기 x. 그다음 우리 f'x, fx. 자, 제로 되는 게두 가지죠. 마이너스 루트 2. 아, 우리 이렇게 증감표 그리면 되잖아. f'x 이퀄 제로 되는 것. 증감표지만 여기가 0, 0. 자, 여기는 항상 양이니까 신경 쓸거 없고, x에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넣어봐.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2가 루트 2 0 넣으면 양수. 여기다 0 넣어봐. 0 넣으면 2, 양수. 2보다 크면 2 넣으면, 루트 2보다 크면 음수. 감소, 증가, 감소. 자, 극값. 여기서 무슨 값? 극, 소, 값. 여기서 극, 대, 값. 우린 극대극소를 다 하니까. 자, 극소값. 극소값 우리 하면 되잖아. 자, 극소값은 f-√2. 자,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루트 2 넣으면 2고, 여기서 마이너스 2루트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극대값 F루트 2. 그러면 2 나오고 2루트 2 나오고 익스펀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자. 저기다 넣으면 고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해보자. 자, 극대값은 여기 있잖아. 2 묶어놓으면 2, 1 플러스 루트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루트 2고, 자, 극소값은 여러분들이 저기 2 묶어내면 1 마이너스 루트 2, 익스포넨셜 루트 2다. 요거 곱하면 1이 되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놈하고 이놈 곱하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인 걸 우리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 32번 보자. 아, 직선 y 콜 x하고 y 콜 0. 그다음 곡선. 아, 중심이 원점 반지름 1인 원. 중심 원점 반지름 2인 원에 의해서 둘러싸인 제1사분면의 영역에 놓인 영역을 일할 때 다음 이중적분의 값. 자, 그럼 저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봐봐. 요거 맨 처음에 반지름이 1인 요런 원이죠. 그다음 반지름이 2인 이런 원. 반지름이 1,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자, 그 다음 y 콜 x. y 콜
x 그 다음 y 콜 제로 y 콜 제로잖아. 이거 둘러싼 영역이 이 영역이잖아. 이 영역이 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 뻔하잖아. r 범위 세타 범위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 2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 다음 아크 탄젠트 x분의 y da. 자, r 범위 0부터 아니 1부터 뭐야 2죠. 그 다음 세타가 0부터 y 콜 x 있으면 뻔하지 않니? 4분의 파이지. 4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이거 봐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요 tan이 넘어가 봐. 넘어가면 아크탄젠트 x분의 y는 세타다. 그 다음에 면적수 r d 세타 dr이다. 이건 당연히 그냥 변수를 이렇게 해도 돼. 1부터 2 r dr 0부터 4분의 파이 세타 d 세타 이렇게 변수를 내도 좋고 그냥 두 번 해도 상관없어. 상수니까 2분의 r 제곱 1부터 2 예? 여기는 2분의 세타 제곱 0부터 4분의 8. 자, 2를 넣으면 2고 4에서 2분의 4 1 넣으면 그 다음 4분의 파 16분의 파이 제곱 32분의 파이 제곱. 그리고 여긴 2분의 3이니까 64분의 3 파이 제곱이 된다.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인 걸 우리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